그릇에 시작합니다. 아, 오랜만에 새로운 공포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DK 더 메어라는 게임으로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시작을 하죠. 아, 이제 나오죠. 아, 이 게임을 할것 같으면은 스팀에서 1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세일을 해서 저렴하게 샀어요. 아, 사고 켰는데 창모드가 안 되더군요. 아, 11,000원짜리 게임인데 창모드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 창모드를 만들었는데 크게 조절이 안 돼서 창모드를 하나 전체 화면을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소리가 지금 멈췄죠? 이렇게 소리가 멈출 때는 제가 채팅창을 보는 거예요. 채팅창을 볼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핸드폰을 좀 켜놓을까?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게임 이번 주에 한번 하나 들어가고 싶어서요. 계속 따라 엘더스크롤이랑 마블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내 핸드폰 잠깐 접속을 해볼게요. 네, 핸드폰으로 내 로그인 한번 풀었더니 좀 오래 걸리네요. 아, 그럼 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화면 내려서 채팅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을 볼수 없는 게임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옵션에서 이거밖에 설정이 안 되는데 내가 설정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돼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이제 소리 멈췄죠? 게임 멈추고 소리 멈춘 거는 게임 렉이 아니라 렉이 걸릴 만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채팅창 보려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을 왜 이렇게 불편한데 하느냐? 정말 평이 좋더라고요. 정말 무섭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새로운 게임, 뉴 게임. 에피소드 1, 2, 3. 원으로 들어갑니다. 에피소드 1. 참고로 스팀 한글화예요. 네, 그래서 산 거예요. 리칭 드림. 내가 지금 있는 시설의 이름. 잠깐 타임. 잘 나오고 있죠? 아, 너무 불안해. 화면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 난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마약도 없고 악몽도 없는 삶을 위해서. 어우, 깜짝이야. 아, 지금이구나. 하지만 첫날 뭔가가 일어났다. 꿈과 환각, 이곳에선 그런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진다. 뭔가 나를 해치려 하고 누군가 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Who are you? 어디에 있는 거야?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고통받고 있나? 어우,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 당신도 믿을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게 낫겠어. 오, 야, 느낌 있는데? 오, 되게 섬뜩한 게 많이 나오네요. 전체 화면으로만 되는 이유가 있나 본데. 기분 나쁘죠? 딱 봐도.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무섭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튜토리얼 한번 플레이 해보죠. 튜토리얼도 있어?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회전을 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잠시만요. 잘 나오네요.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아유, 하단에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회전하나? 내비게이션 아이콘, 이거 얘기하는 건가? 커서를 움직여 물건을 찾으세요. 물건을 찾으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클릭해서 상호작용을 하세요.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경우에 아이콘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힌트를 얻으세요. 이거? 잠깐만. 아냐. 뭐 이래, ESC. 물음표. 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다 되는구나. 살펴볼 수도 있네. 아무것도 없다. 옆에서 새로 오늘 마트가 오픈을 해서 노래 부르고 난리 났네요. 이게 몰입을 깨네. 잠깐만요. 닫고 있을게요.
옆에 트로트 부르지 말란 말이야. 모처럼 무서운 게임 하고 있는데. 나 너무 왔는데? 일단 돌아가서 아까 여기서였죠? 한번 더 눌러볼게요. 문도 눌러보고 잠겨 있습니다. 튜토리얼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플레이타임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너무 엄청나게 긴건 아니고 그래도 뭐 양호하게 길다고 해요. 암네시아 정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찾아보죠. 여기 작용 뜨죠? 약이 있네? 오케이. 조용하다. 노래 계속 나오다가 일부러 조용하게 했나 보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되게 느리. 화전이 안 좋은 거 일부러 의도된 거겠죠? 이 정도는 안 되지. 이 정도로는 아직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무런 게 없죠. 예, 양 먹고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 끝나고 딱 수색하기 전에 한번 화면 내리면 되겠다. 그때 내려서 확인하면 되겠다. 채팅창을. 약 먹고 지금 자고 일어나서 꿈을 꾼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고, 이게 물이랑 쟁반이랑 따로 되어 있는데 물을 한번 참고 좀 해보죠. 불이 안 되는데? 접신데 그냥? 아, 뭐야? 뺍니다. 뒤로 빼고, 내비게이션으로 빼고, 다른 데는 작용이 없어요. 상호작용이. 창문을 뭐 연다거나 그런 것도 정신병원처럼 잠가놨죠? 댕댕이 사진 있고요. 귀엽게. 여기 뭐 떴는데 방금? 그쵸? 아, 이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은 안 떨어지는구나. 그쵸? 여기 한번 다시 보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연 거잖아. 나가볼까요? 아, 나가지네. 블록이 빠르죠? 감옥이야? 아, 일로 가라고? 일로 갈래. 아, 뭐야, 왜 이래? 일로 가라 그랬어, 일로 갑니다. 아, 여기구나. 아, 문이 있네요. 내가 문을 나와서 지금, 아, 이런 문 나와서 지금 나온 걸 텐데, 여기 한번 문이 같이 생겼으니까. 여기 나와서 갔나 보네. 그쵸? 여기서 나왔나 보죠? 뭐죠? 아, 여기 있다. 다른 데 하나도 없고, 그럼. 이거 뭐, 안 떴어, 방금? 하나도 없죠, 다른 데. 여기 있다는데, 이게 뭐죠? 아, 구멍으로 갈수 있다고? 외길이네? 들어갑시다. 얘가 여기 일단 오게 된뭐 경이라던가 그런 건 딱히 안 나왔죠. 여기 왔다 그러고. 뭔가 애매모호한 소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괴물 같은 거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아마도 나올 것 같은데? 정확히 안 찾아봤어. 내가 내용 알고 하면 재미없을까 봐. 아, 시간은 환상이 불가하다. 오!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뒤로 이제 못 가게 막아놓은 거죠? 의자 보자. 의자를 보자고!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아, 지랄. 아, 아까 그 자리로 가. 다 눌러보지, 뭐. 가지고 뭐. 그죠? 뭐 없죠? 상호작용?
뭐야? 아, 이런 거 비밀번호 같은 거 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비밀번호 알아보라고? 힌트로 안 되네요. 여기는 펜 근처에 뭔가가 있다. 가져와. 뭐래? 들어갑니다. 아, 다 들어가지네? 아, 내 의자 좀 보라 그러고 보낸 데가 여기였나?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네요. 내려가는 길은 이걸로 되는 거고요. 일로 일단 갈게요. 잡으세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핀지 녹슨 건지 어떻게 알아? 난 그런 구분 못해. 들어가면은 좀 안쪽에 들어갈 수 있죠. 사무실 좀 없죠? 뺍니다. 여기까지 빠진지 이해가 안 되는데 뒤로 한번 돌아볼까? 없죠? 네, 잠겼어요. 의자 도는 데가 여기였고 일로 가보죠. 일로 못 갔으니까. 아, 여기 거기구나. 방향이 바뀐 건데, 방향이. 여기서 본 거고, 거기서는, 아. 내려가야겠죠?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상호작용은 일단 이거 하나. 그림을 보여줘야지. 네, 조금 더안 보이는데. 집어들어, 일단. 플레이 인벤토리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인벤토리 그래서 아 살펴보기. 다음 통과 나랑 일왕사 젊은이가 울고 있다. 있다? 이 고탑을 이달 남자들이 보고 있다. 다리 불타고 있다. 다리 불타고 있다. 아 사랑이 관통한다. 아 사랑이 관통한다. 젊은이가 울고 있다. 다리 불타고 있다. 남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써놓은 거죠. 극혐이죠? 갑니다. 이용하긴 뭐야?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 쏙. 어두워서 못 가겠다. 그치? 난 어두운데 못 가지. 그래. 뭘 봐라. 뭐 지나갔죠? 아, 저런 걸로 안 놀라지. 나도 이미 이제 암네시아랑 아울라스를 정복하고 왔기 때문에. 에이, 스티커네요. 사진 좀 구려서 구분이 안 가는데. 아, 일로 지나갈 수 있고, 일로 가야. 어디야, 여긴? 거꾸로 반대쪽에서 본 거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죠. 여기 한번 갑니다. 일단은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본 다음 여기에 뭐 있거든요. 그쵸? 이거 명단 내 이름이 맨 아래에 있어. 집어듭니다. 아이템 들어가서 명단을 봐요. 살펴보기. 이건 해석 안 해놨나? 사람 이름인데 뭐라 해석해? 여기서 작용이 되죠? 어쩌라고? 아, 뭐하래? 나 지금 가져와서 합치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겠습니다. 뭐 없죠? 지금 보면은 갑니다. 일로 돌아서 여기 들어온 거죠 지금? 다시 가면 안 되죠? 병신이죠 그럼? 일로 가자. 이게 다야? 다시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길이 복잡해서 좀 외워야겠네. 아, 이거 뭐야? 의외로 좀 시시하게 나왔는데, 놀래키는 포인트가.
아, 여기 뭐 딱히 없죠, 잠갈 거? 돌아갑니다. 저 이상한 데로 와. 곰인형. 아, 가져갈 순 없네요. 또 자전거는 없고 일로 가야죠. 다시 나가서 여기는 다 둘러봤어요. 뭐가 있는지. 지금 구멍 하나 있고요. 촛불 들어가는데 곰인형 있고 이상한 원반 원형 같은 거 있고요. 내려갑니다. 하나 잠겨 있었죠? 개 모양 스티커가 있다. 아, 개 모양 스티커가 있다. 거기를 들어가는 건가? 잠깐만요. 로딩 화면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도 붉은 원반이 있고요. 그림은 뭐안 되고 되게 더럽다. 꼼짝도 안 한다. 내가 갇혀 있는 건데 날 가둬놓은 녀석이 일로 안 들어왔단 말이죠. 멀리서 가둬놓고 갔기 때문에 위협이 될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씨, 깜짝. 예. 되게 부담되게 생겼네? 여기 사고장경 떴죠, 지금? 여기 있네. 눈이구나! 뭐 어쩌라고? 아, 순서에 따라 눈을 누르면, 하나, 둘.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뭐야, 뭐 힌트를 좀 주던가 하지. 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렵네요. 토리가 여기 있었어. 일로 가서 이게 안 돼서 뒤로 가서 돌고 나비? 붉은 나비 아름답다. 이게 다야? 도전과제에 나비를 뭐 얻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작용이 안 되네. 갑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뭐야? 아, 힌트 있다. 힌트 있다. 없어. 저기 힌트야? 연목이는 정도 끝에 해야지. 토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토리방이겠죠? 갑니다. 여기 들어갔었고, 여기서 그 누나를 인형이 있었고, 일로 넘어가면은 일로 가서 다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고요. 뭐지? 여기였나? 누나를 방 왔잖아.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를? 토리가 있었다. 일로 가면은 여기가 토리가 있었다가 여기고, 아, 거기가 여기가 그림 있는 방이고 토리가 있었다면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 그럼 문 잠겼다면은 원래 내가 온 데가 잠겼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일단은 돌아봐. 돌아보면은 길이 있잖아. 누르면은, 아, 이상하다 이거 좀. 뭐, 좋아요. 일로 가죠. 지금 내가 얻은 아이템이 쪽지 두 갠데, 여기서 상호작용이, 힌트가 계속 나오는데? 아, 여기가 아니야? 어디야? 이걸로 그냥 가자. 너무 좀 개판이네요. 좀 시간 너무 끌리니까. 여길 들어가서 눈 있는 데죠? 이 방을 수색해야 된다. 더 수색하라는 게뭔 소리야? 방 자체를 수색하라는 거, 이거 말고?
퍼즐의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이 방에 있는 거야, 힌트가? 자,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순서가 그럼 여기 있다는 건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좌우좌우 순서인데. 여기 붙어있지 않았나? 토리가 있다. 일단은 빼봐. 쭉 빼서 힌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 그만둬라. 나가서 다시 물음표가 없네요. 물음표 안 떠. 그 좌우좌우 그 토리가 있다 그건데. 내려.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마크 바뀌었다. 아아 여기네.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